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3 플러스 울트라에서 사용하면 정말 편한 홈화면 기능 몇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One UI 5.1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배터리 위젯 역시 아이폰과 비슷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최대 4개까지 배터리 상태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기기 이름과 함께 배터리 상태가 표시되도록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홈화면을 3초 이상 누른 상태에서 하단에 위젯을 선택, 그리고 배터리 위젯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는 배터리 위젯을 3초 이상 누른 다음에 설정을 선택을 하면 배터리 위젯을 사용자에 맞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 색상 변경부터 배터리 위젯의 투명도까지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 상태를 표시할 기기 역시 추가 및 삭제할 수가 있는데, 표시할 기기를 선택을 하면 갤럭시 워치부터 갤럭시 버즈, 저와 같이 울트라 모델을 사용하신다면 S펜까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기를 선택하면 스마트폰과 연결된 다른 기기 역시 표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스마트폰에 연결된 각종 디바이스에 배터리 상태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갤럭시 버즈는 이어버드와 충전 크레딧이 각각 별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충전 중이라고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저와 같이 울트라 모델을 사용하신다면 S펜의 배터리 상태 역시 표시가 되다 보니까 배터리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갤럭시 워치 3 이전 모델 그리고 일부 모델은 위젯에 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버즈 2 프로와 갤럭시 버즈 2에서만 현재 충전 상태가 표시가 된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명 캘린더인데, 이렇게 홈 화면에 구글 캘린더와 연동시킨 투명 캘린더를 배치하면 일정 관리부터 캘린더까지 언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캘린더는 구글 스토어에서 비즈니스 달력 2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되는데,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다가 마음에 들면 그때 유료 버전으로 구매해도 되기 때문에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비즈니스 달력을 실행한 다음에 권한 허용, 그리고 실행까지 한 다음에 다시 홈 화면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제는 홈 화면을 3초 이상 눌러서 위젯 추가해서 비즈니스 달력을 선택한 다음에 캘린더를 선택을 하면 하단에 여러 가지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설정 메뉴 상단 가운데 색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투명도를 0으로 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홈 화면에 배치된 비즈니스 달력을 3초 이상 눌러서 크기를 원하시는 정도로 변경만 하면 홈 화면에 깔끔하게 캘린더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을 추가하고 싶다면 추가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면 상단의 메일 주소에는 기본적으로 구글 캘린더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팔레트를 선택하면 일정별로 색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일정 제목과 함께 시작일과 시간, 종료일과 시간, 만약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일정이라면 종일에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위치와 설명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 저장을 선택을 하면 간편하게 일정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추가하면 홈화면 캘린더에 방금 전에 추가한 날짜에 플러스 1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한 개의 일정이 추가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 어떤 일정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14 프로에서 처음 탑재가 되었던 아일랜드 기능을 갤럭시 S23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글 스토어에서 다이나믹 스팟이라는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 당연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실행을 하면 권한 허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알림 기능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권한은 모두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앱은 유료 버전도 있지만 그냥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해도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의 알림을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선택을 해보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받을 수 있는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선택을 하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알림을 받을 앱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용자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시스템 이벤트에서는 배터리 상태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선택을 해보면 충전 중일 때와 충전이 완료됐을 때를 포함해서 몇 가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버전에서는
충전 중일 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화면 꺼짐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이 꺼져 있을 때 수신된 알림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표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만 설정해서 사용을 했을 때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맥세이프 충전기에 거치를 했을 때 카메라 부분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표시가 되면서 동시에 충전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현재 배터리 상태가 일시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카톡이 수신된 화면인데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눌러보면 화면이 커지면서 수신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다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실행한 다음에 알림 밑에 모션 및 제스처에서 앱 표시 중 팝업 숨기기는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같은 앱이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팝업을 자동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수신되면 상단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카톡이 수신이 됐다고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카톡을 실행을 하면 상단 다이나믹 아일랜드 알림은 자동으로 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림 패널 역시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알림 패널에 표시가 될 때 다이나믹 아일랜드 알림은 자동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보면 다이나믹 아일랜드 팝업이 표시된 후에 숨겨지는 시간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팝업이 확장되지 않은 상태일 때와 확장된 상태에서 숨겨진 시간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용자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밀어서 지우기도 사용함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알림이 표시가 됐을 때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좌우로 화면을 스와이프하면 해당 알림을 간편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3 플러스 울트라에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홈화면 꿀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